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이번에는 마늘쫑으로요. 전통적인 장아찌인데 된장에 절이는 마늘쫑 장아찌거든요. 근데 전통적으로 하면 너무 짜니까 이걸 조금 그 맛은 좀 나면서 덜 짜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를 도마에다 자르면은 동글동글해서 막 돌아다녀요.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한 개씩 먹을 크기로 잘라줄게요. 병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자, 이렇게 병에다가요 넣고 난 다음에 이게 숨이 죽어서 내려가면 조금 더 잘라서 꾹꾹 넣으셔도 돼요. 재래식 간장입니다. 진간장 아니고요. 저는 시판하는 재래식 간장 넣을게요. 간장 하나 넣고요. 종이컵 하나 180ml입니다. 간장과 물의 비율을요, 1:3을 넣습니다. 간장 하나, 물 3개. 이걸 덮어주는데요, 일단 섞어줘야 돼요. 비닐 하나를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는 아래 위로 흔들면은 간장이 섞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요 실온에다 두고 1차로 삭혀 줄게요. 매운맛도 좀 빠지고. 요거는 고추장 3스푼요, 요거는 된장 3스푼. 자,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. 설탕은요, 자, 여기 한 스푼, 자, 여기 한 스푼. 5일쯤 되었는데요, 이제 매운맛이 거의 빠졌습니다. 위쪽에는 아직 푸른게 남아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요. 물을 한번 빼주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빼주고는 이거는 간장물은 이제 버렸거든요. 여기 반, 자, 여기 반 묻혀보겠습니다. 이거는 된장에 묻혀놓고요. 그럼 이거는 마늘쫑 된장 장아찌가 맛이 되거든요. 이거 원래 된장에 박아놓으면 너무 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걸 한번 또 묻혀보겠습니다. 여기에 고추장만 넣으면 너무 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추장을 조금 넣었거든요. 여기에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써주겠습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각자 통에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이거는 이쪽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짭짤한 밥도둑이 되거든요. 옛날 전통 방식의 그 고추장 장아찌에 비하면 이거는 짠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로선 짭짤한 게 밥반찬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면 고추장 장아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쉬운 대로 향수를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추장과 된장, 마늘쫑, 장아찌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